오늘 영상은 이 마이크, 스테레오까지 이 녹음이 되는 이거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거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한번 먼저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 감도를 조금 더 높였거든요. 제가 이빨을 딱딱딱 해볼게요. 네, 잘 들리죠?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시작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제일 먼저 카메라는 당연히 있어야겠고 그 다음 녹음기라는 제품이 은근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카메라를 사고 추가로 녹음기를 구입을 했죠. 네, 이 제품은 스테레오까지 녹음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 초반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이 녹음기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녹음을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 네, 카메라에 마이크를 따로 장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녹음기를 활용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수음을 하고 녹음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파 6400을 구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로데 마이크를 장착을 했죠. 그런 다음부터는 네, 이 제품에 관해서 제가 언급도 별로 없고 네, 활용도 예전만큼은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소리를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영상 컨텐츠들 네, 그런 것들을 촬영할 때는 네, 줌 마이크 이 제품을 항상 꺼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배터리가 AAA 사이즈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레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볼륨 감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 가능하고 헤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녹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옆에 USB 케이블로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컴퓨터 마이크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녹음기 겸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금액대가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10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설명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리뷰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리뷰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 마이크 스테레오까지 이 녹음이 되는 이거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거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한번 먼저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원을 키면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녹음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감도가 엄청 좋아가지고 네, 목소리를 제가 살짝 작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고 네,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수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ASMR. 보통 먹는 거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밖에 급하게 나가서 명랑 핫도그를 하나 사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마이크 감도를 조금 더 높였거든요. 제가 이빨을 딱딱딱 해볼게요. 네, 잘 들리죠? 소리가 진짜 리얼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마이크 감도를 살짝 다시 줄여볼게요. 네, 이렇게 ASMR 느낌의 아주 짧은 네, 먹방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ASMR이나 이런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그런 영상을 촬영해야 되시는 분들 네, 그러신 분들이 네, 이 제품 보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 제품 가성비 되게 괜찮고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어가지고 네, 추천을 드리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되게 짧아요. 유익하면서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한번 엑기스만 뽑아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뭐 실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